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곰마워 곰차장의 마감 키워드 진행을 맡은 김민진입니다. 9월 7일 화요일 곰차장의 마감 키워드 시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요. 어제 저녁부터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오늘은 하루 종일 좀 비가 내리고요. 내일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비 소식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강수량 자체야 뭐 서울권 지역은 크지는 않지만은, 혹시나 우리 시청자분들 또비 피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주변에 좀비 피해 없으시게 잘 확인들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비는 추적추적 내리는데, 시장은 뭐이 정도면 잘 버텼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요새는 좀 재미없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 참 한마디로 정의를 내기가 좀 어려운 시장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지금 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현재 구간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과연 오늘은 또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시장 얘기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스텔라님 반갑고요. 그리고 펑아이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린이 함성님, 감자맘님도 계시고요. 대박난다님, 포도나무님, 그리고 보미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KYS님도 계시고 송승환님도 좀 인사를 나눠주고 계시네요. 존버빠 님도 오늘 인사를 좀 나눠주고 계신데, 제가 이번 코인 사태를 보면서 원래 이제 저는 예어뭐저 이제 뭐 저의 매매법을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이제 기계적인 손절을 강조합니다. 강조라기보다는 저는 기계적인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예, 왜냐면 이제 자산을 지켜야지 나중에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라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매일 손절하면 안 되겠죠? 예, 10번, 20번 손절만 하면은 원금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기계적인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투자자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번에 그 코인이 올라오는 거 보면서, 야, 이게 존버는 승리한다가 정답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가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이러한 얘기들을 작년 3월부터 대략 한 10월달, 11월달까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존버는 승리한다. 예, 계속 버티세요. 1, 2주 빠져도 버티세요. 이런 얘기를 작년도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사실 버틴다고만 해서 승리를 거두는 시장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호화폐와 함께 오늘 참 대단한 또 가격 상승들이 나타나면서 저의 투자 철학을 좀 뒤흔들고 있는 시장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뭐 그래도 주식시장은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특징주부터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대포차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목부터 편하게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제가 민감주 특집으로 해서 현대제철, 롯데정밀화, 그리고 대양전기공업, 이렇게 세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장중에 좀 밀린 거 대비해서는 그래도 시장 상당히 좀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막판까지 양호한 모습을 보였었죠. 거기에 좀 작은 종목군들로는 KH바텍 이슈가 좀 있었죠. 그리고 교환사채 이슈,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은 리포트 내용은 뭐 좋다라고 했지만은, 신작이 너무 뒤로 이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면은, 오늘 펄어비스는 주가가 장 막판까지는 조금은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SC 엔지니어링, 예, SC 엔지니어링, 요거는 이제 음봉이 좀 길게 나왔네요, 아쉽게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티드랩이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원티드랩 같은 경우는 뭐 시장 대비해서는 그렇게 견고하지 못했다. 다만 뭐 전반적으로 오늘 대형주 쪽, 현대제철이라든지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시장 대비해서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대포차 리뷰 종목군들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 특징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특징주들은요, 우선 LX 하우시스 라는 기업이 있죠. 옛날에 이제 LG 하우시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자재 기업입니다. 뭐
창호 쪽에서 이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자동차 내장재도 하죠. 요 기업이 왜 주가가 올라왔느냐? 어제 이제 한샘 인수전 참여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좋았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LX아웃시스와는 상당히 시너지를 일으킬 만한 사업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주가가 좀 강세름을 보였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추럴 엔도텍, 어제 제가 백수호궁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이제 여성 갱년기 제품으로 뭐좀 부작용 없는 건강 보조식품 이런 걸로 이름을 날렸었던 기업인데, 요게 어제 이제 상장 유지가 되면서 거래가 재개됐고, 오늘 추가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면서 상한가를 다시 한번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제2의 효성 느낌이 좀 난다라고 이제 들고 나왔었던 기업이 코오롱인더였었죠. 뭐 주가의 상승률을 비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는 일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첨단 소재라든지 의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보시면은 코오롱인더도 우상향 추세를 지속적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9만 원선 어느덧 이제 10만 원선 코앞에 들 정도로 우상향을 계속적으로 좀 만들어내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BMT 같은 경우는 수소 관련주인데요. 최근에 바닥권에서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좀 아쉬웠던 기업도 있죠. 아까 박정 차장께서 열심히 얘기를 하고 가셨지만은, 올해 이제 보유에서 풀리는 기업, 카카오뱅크, 그리고 크래프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러한 기업들이 보유에서 풀린다라는 이슈와 함께 좀 오버행 이슈 논란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런 쪽들의 종목군들이 또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점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요. 다른 뭐 종목군들 조금 더 확대시켜 보면은, 알미늄 관련주들 요새 진짜 난리가 났어요. 삼화알미늄. 제가 며칠 전에 대포차 시간에 들고 나왔었던 이유는, 알미늄 기업은 기억하시나요? 제가 요날 들고 나왔죠? 9월 2일 목요일 날. 요날도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조일알미늄이라는 기업이 왜 올라가는지는 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서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지금 알루미늄이 10년 내에 최고가를 찍었다고 하죠. 조일알미늄이 오늘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였고, 조일알미늄뿐만이 아니라 삼화알미늄 오늘 거의 상한가를, 거의가 아니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대포차 시간에 조일알미늄을 들고 나왔지만은, 이런 종목은 사실 이제 매매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종목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대포차를 보시면서, 이거는 나랑 너무 딱 맞는 종목이야, 이래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대포차 시간은, 매매보다는 어떠한 종목이, 왜 애널리스트 좋게 보느냐를 분석해 드리는 코너라고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래도 대포차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하면은 저의 마음은 좀 편안하겠죠. 오늘 상승하락 종목 중에서 눈에 띄고요. 조이라면 여기 있었네요. 반면 주가가 좀 하락한 기업도 천보도 오늘 뭐 대단했죠. 반면 주가가 하락한 기업도 있습니다. 뭐 진오맨 컴퍼니라든지 맥스로텍은 관리 종목이 아니 정리매매 들어갔죠 지금.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청담 러닝이라든지 고바이오랩, 요거 신규 상장주죠? 뭐 완전 얼마 안된 것은 아니지만은 상장한 지 얼마 안된 기업입니다. 아프타바이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코로나 이슈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까지 이렇게 특징주들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곰차장의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준비한 마감 키워드는요, 저항대 돌파를 위해 필요한 것은 이라는 키워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이 뭐 하루 이틀 쉰다고 저항대냐,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보시면은요, 며칠째 이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수 차트 흐름 좀 보시면은요,
뭐 완전 중단선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박스권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3200선 정도. 그러니까 3050선, 3300선이니까 대략적으로 반을 따지면 한 125P 해서 3170에서 80 정도가 중단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박스권 전략은 쉽다, 오히려. 박스권 하단부에서 매수를 해서, 혹은 뭐 이평선, 최장기선에서 매수해서 반등할 때는 어디서 반등을 1차적으로 봐야 되느냐? 중단선 돌파하면은 상단까지 가는 거를 기대하면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 동안 코스피가 중단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코스닥은 어떻느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약간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하냐? 코스닥은 이미 중단선을 돌파했어요. 근데 역시 상단 부근에 도착을 하니, 물론 이제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 훨씬 더 강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말씀드렸듯이 부담 요소는 있다라는 거죠. 전고점이라는 부담. 그러다 보니까 양대 증시 모두 어느 정도 저항대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아, 부담되는데 또 박스권 상단 아니야? 또 밑으로 흘러내리진 않을까? 라는 우려감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시장이 이때처럼 단기적으로 급락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때는 테이퍼링 때문에 빠졌는데, 테이퍼링이라는 이슈는 시장에 한번 공포심을 줬어요, 이때. 이제 이때와 같이 공포심을 주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은 첫째, 시장의 급락이 1차적으로 나올 확률은 높지 않다라는 판단 하에서, 두 번째,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시장을 지지하는 유동성이라는 환경 자체가 변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 유동성이 이머징으로 갈 것이냐, 미국으로 갈 것이냐, 비트코인으로 갈 것이냐, 채권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뭐 중국으로 갈 것이냐, 한국으로 갈 것이냐, 이거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유동성 환경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에 좀더 좋아지는 부분들이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유동성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돼서 주가를 펌핑 시켜줄 수 있겠죠. 그것이 뭐냐라는 것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당연히 환율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귀에 딱지가 앉으실 정도로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은 1차적으로 환율이 어느 정도 원화의 강세를 지지하는 포지션 정도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외국인의 지금 수급 포지션은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외국인의 수급을 상대적으로 자극시킬 수 있을 만한 또 하나의 요인이 결국 실적인데요. 결국은 기업 실적의 추정치, 어닝 추정치가 빠르게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부담 요소일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는 환율의 안정화, 2차적으로는 지금 올라오고 있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어닝 추정치가 올라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반도체 업종군들의 이익 추정치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나와야 국내 시장에 전반적인 자금 유입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이두 가지를 시장의 요소로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은, 오늘이 아니라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장을 누르는 요인이 있긴 합니다. 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왔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 왔느냐? 라고 한다면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만기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현물 누적 포지션, 네, 뭐 요때 보여 있는, 그리고 뭐 조금은 이제 최근으로 당겨 봐도 대략적으로 8월 말부터 누적적으로 쌓여 있는 금융 투자 쪽에 대한 현물 포지션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만기일 이슈가 좀 마무리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만기일 이슈가 끝나기 전까지는 함부로 주식에 대한 상방을 열어두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스피의 상대적인 억눌린 요소는 말씀드렸던 만기일 이슈, 거기에 코스피 200 지수 편입 이슈가 좀 종료되는 시점에서 변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면서 오늘 시장 전략적인 부분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기업 수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수 1위 기업은 포스코였고요. 하나솔루션도 제가 어제였나요? OCI 말씀드리면서 하나솔루션과 같은 태양광 쪽,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이쪽과 함께 2차 전지주들도 수급이 굉장히 좋았죠. SDI, SKC 이런 기업들 눈에 띄고 현대제철 오늘 매수 4위였습니다. 무려 상당히 양호한 매수 흐름. 그리고 한국조선해양까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랫동안 쉬었었던 민감주들이 오늘은 수급이 양호했네요. 기관들 역시 포스코, LG화학, 현대제철, 포스코케미칼, 하나솔루션, 삼성 SDI, 2차전지, 친환경 관련주 쪽에 집중된 수급 흐름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반면 매도 종목을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카카오뱅크, 엔소프트는 오늘도 2% 넘게 하락세를 보였네요. 기관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카카오뱅크, 뭐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카카오뱅크 쪽에 매도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금융투자의 매물은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단 쪽에 상당 부분 많은 매물을 불러일으켰다는 점 확인해 볼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이 매수 1위 기업이었습니다. 거기에 천보, LNF, 대주전자재료, 뭐 이런 것들 보면은 2차전지 쪽과 소재 관련 기업들, 양호한 수급이 나왔다는 점을 확인해 볼수 있겠고요. 반면 기관들은 에코프로비엠과 함께 오늘 굉장히 특징적인 게 중국 최근에 이제 연예계 논란들이 굉장히 크죠. 정말 문화혁명, 문화대혁명 이거를 시즌2를 시 주석이 반말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툭 튀어나온 거예요. 시 주석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좀 과도한 규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지금 뭐 우리나라의 앨범 판매 이슈 이런 것들도 좀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엔터주들은 주가가 올라왔고요. 항상 말씀드렸던 오스테 임플란트, 아프리카 TV 이러한 기업은 오늘도 아프리카 TV는 사실 수급이 여기 보이진 않지만은 오늘도 신고가를 냈더라고요. 장중에. 반면 매도 종목을 보시면은 펄어비스, LX 세미콘, 셀리버리, 위메이드 같은 기업들 수급이 좀 별로였고요. 기관들 역시 보면은 파인테크닉스 오늘 매도가 좀 굉장히 강했었고 카카오게임즈, 이눅스 첨단 소재, 바이오니아, 그리고 상하프론테크. 상하프론테크 최근에 수소 이슈와 함께 주가가 급등했었던 대표적인 기업이었는데요. 오늘 좀 흔들리면서 아프리카 TV는 여기 있었네요. 매도 종목으로. 전반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단기 급등한 일부 수소 관련주들과 폴더블 관련주 쪽에 수급이 좋지 못했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흐름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한된 거래 대금 그리고 만기일을 앞둔 시장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미국 증시가 쉬었었다라는 이슈 때문에 별다른 이슈가 없었어요. 중단선에서 제한적인 혹은 저항선에서 제한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 뭔가의 변화된 카테고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까 언급드렸던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점 언급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저는 이렇게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좋아요 버튼 오랜만에 꼭좀 눌러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내일 오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